7번 질문 가겠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데 가능한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말 주변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제가 영업 현장에 나가서 보험회사 가서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보험 왕들을 조사해 봤더니 내성적인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성격을 외향, 내향으로 이분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내향적인, 내성을 내향적이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누구나 외향적인 게다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조금 치우쳤냐 이거든요. 그 성격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내향은 뭐냐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향이라 그래요. 나한테 관심 있고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기뺏기는 거.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내향적인 건 내가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홈쇼핑 쇼호스트라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만나는 직업 아니에요. 일반 직장 생활과 똑같아요. 어디서 방송해요? 사람들 앞에서 해요? 카메라 앞에서 해요? 카메라 앞에서요. 카메라 앞에서 해요. 오히려 저는 그냥 네. 카메라 감독 두세 명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내가 에너지를 속에서 끌어내야 돼요. 외부에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쇼호스트들은요, 뭘 많이 하냐면 관중을 좀 불러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관중을 깔아놓고 방송하면 막 신이 나요. 저도 약간의 외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중 있을 때도 잘해요. 와우, 우 이런 거 해주면. 근데 내향적인 친구들은 관중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방송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영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영업하는 데는 내향적인 사람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내향적인 있겠다. 쇼호스트들은 기존의 스태프들, 기존에 친하게 지내는 PD와 MD하고 사이가 좋겠죠. 네. 새로운 사람 관계를 잘안 맺으니까. 근데 외향적인 쇼호스트는 팔레팔레 뭐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겠죠. 두루두루두루.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전다 사교성이 좋으신 줄 안 그래, 알았어요. 인맥도 막쫙 안 그래. 있고. 연예인 중에서요, 네.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게 다 훈련되는 거죠. 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화이팅! 네.